안녕하세요.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 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땀 잡는 보톡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피부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온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은 늘 36도에서 38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체온 조절 기능은 피부에 있는 털, 땀, 혈관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위를 느끼게 되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 털이 다 곤두서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모공에 있는 털을 움직이는 근육인 잇모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털이 곤두서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 표면에 털이 곤두서게 되면 피부 표면에 공기층을 형성하게 돼서 어느 정도 체온을 좀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종의 천연 모피 코팅 셈입니다. 또 우리가 더위를 느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땀은 에크라인 셈과 아포크라인 셈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흘리는 땀은 대부분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피부 표면에 배출이 되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서 열 에너지도 같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 표면의 정맥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 정맥은 쿨러처럼 온몸을 돌면서 신체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흘리게 되는 땀의 양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양동이 정도 흘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에크라인 샘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손바닥, 발바닥 등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위를 느낄 때 손, 발바닥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손, 발바닥에 있는 에크라인 샘은 다른 자율신경계 영향을 받는데요. 긴장하게 되면 사실 손,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게 되죠. 이는 우리가 긴장을 해서 손, 발바닥이 추측하게 되면 나무를 잘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맹수한테 쫓기거나 했을 때 나무 위로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포크라인 샘은 주로 분포되어 있는 부위가 겨드랑이나 서해부, 사타구니 등인데요. 얘는 주로 체온 조절 기능보다는 일종의 천연 향수인 페로몬의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서 나는 땀냄새 등으로 이성과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강아지만큼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땀도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사실 다한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서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겪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금방 추출해지기 때문에 나무가 악수하기도 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지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골프를 친다든지 하는 취미생활에도 조금 지장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액체증이라고 할 때는 이 겨드랑이 등에서 나는 땀냄새가 좀 불쾌한 냄새로 나는 경우인데요. 역시 이 상황에서도 당연히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액체증이나 다한증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 땀샘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뭐 미라드라이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땀샘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피부 표면에 나온 땀을 좀 말려주는 드리클로라는 연고 등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이용해서 땀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 부위인 손바닥이나 겨드랑이 등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땀 분비가 억제가 되거든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땀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다한증이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